인사장을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상대라고. 한 번 당한 걸로 충분해요. 두 번 안 당할 거예요. 에휴, 생각할수록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그 열쇠만 안 줬어도 아주머니가 저렇게 누워있지 않을 텐데.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그냥 나 때문에 받은 아주머니의 그 고통을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. 아버지, 넌 꼭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세요. 지금은 아니에요. 네, 수리 씨. 지금 어디예요? 그 지난번에 얘기한 어머니 찾아뵙기로 한 거 말인데요. 아, 엄마 요양원 가는 거요? 난 셋쯤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수리 씨는 어때요? 알았어요. 그럼 거기서 봐요. 일은 제대로 처리한 거예요? 덕분에요. 그럼 임사장 물 먹는 거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? 이 정도로요? 아직 멀었어요.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요. 이 정도 심부름쯤이야 얼마든지요.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죠? 정보 제공 정도는요. 대신 그 다음은 연시 씨 몫인 거 알죠? 알아요. 나도 그걸로 충분해요. 근데 윤정 씨 자주 오네? 건물 앞에서 강현 씨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? 그 정도는 윤정 씨가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쩐 일이냐고? 제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. 무슨 소식? 수리가 녹음된 무언가를 강현 씨한테 준 것 같아요. 계속해봐. 그게 아무래도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? 그래서라뇨. 지금 노수리하고 강현 씨가 둘이서 손을 잡고 사장님을 협공하기 시작했다니까요. 그 녹음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 걸까요? 사장님. 윤정희 씨 보기보다 허술한 데가 많네. 네? 점점 더 실망스러워지는데 어떡하지? 사장님. 그렇게 움직임에 둔해서 어따 써먹어. 강현 씨, 녹음기 들고 와서 벌써 나 협박했어. 봉선미에 취직하게 달라고.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죄송합니다. 노회장 안목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? 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그만 나가봐. 사장님. 여보세요? 신여사. 오랜만이네? 그만 나가봐. 예. 계속해. 우리 좋아? 손 봐야지. 아가씨 이거 오피스텔 이름하고 들어가는 번호키 숫자예요. 이걸 왜요? 두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에요. 거기서 두 사람 시작해봐요.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요?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, 이제. 어때요? 생각보다 괜찮죠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상관없는데 널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없어. 지켜달라고 안 할게요. 그래도
엄마예요. 엄마 여기? 그냥 쇼핑 중인데? 백화점이야. 뭐 사? 엄마 당분간 선 같은 거 안 본다고. 엄마 엄마 선 보래? 어떻게 해요. 우리 엄마 또 시작했어요. 또 들려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제법 손님이 있나 봐요. 왔어요. 그럼요. 쏠쏠하게 잘 팔려요. 아유, 그래도 정말 천만 다행이다. 진호는요? 분명히 담배 피러 갔겠죠. 그거 좀 끊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. 아가씨, 우리 진호한테 마음 있어요? 말도 안 돼요. 내가 말했잖아요. 나 눈 높다고. 진짜요? 그렇다니까요. 아, 그럼 됐어요. 이번 주말에 선 하나 봐요. 선요? 나요? 어머, 지금 너 손자리 하나 안 만들어준다고 타박하더니 또 왜요? 눈 왔어? 저 은행원인데 사람이 아주 착실하대요. 동생들 공부시키다가 홍기 놓친 총각이고. 동생들은 다 추가해서 이제 홀가분 하다니까. 응? 조건으로는 아주 그만이에요. 한번 만나봐요. 일 잡하고 누웠더니 다시 일 시작했어? 그래. 효순이하고 연시 생각하면 미치겠지만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아이고. 손 볼 거야? 은행원 일이잖아요.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.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뭐 다시 짓거나. 총각 일이잖아요. 딸린 식구도 없고 착실하고. 좋겠어. 왜요? 보지 말까요? 왜? 마음대로 해. 그럴 거면서 선 볼 거냐고 왜 물어요? 물어보지도 못해. 어디가? 선 보려면 준비해야죠. 마사지 하러 가요. 왜요? 나 진짜 누나는 왜 선자리 만들어가지고. 나랑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선 보고 싶대 그거? 진짜.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. 나 올 줄 알고 있었지? 그렇지? 엄마, 오늘은 수리 씨도 왔어요. 저 왔어요, 아주머니. 오늘 세수 안 했구나? 조금만 기다려. 물수건 만들어 올게. 연시 씨 지켜보는 거 마음 아프시죠? 걱정 마세요, 아주머니. 연시 씨 제가 지킬게요.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. 아주머니 직접 뵙고 싶었어요. 우리 엄마 생각보다 좋아 보이죠? 숨만 붙어 있어도 좋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나 취직했어요. 어디요? 봉섬유요. 봉섬유라뇨? 어떻게 해요? 그 사람들이 받아준대요? 수리 씨가 준 녹음기 이용했어요. 녹음기 줄 테니까 받아달라고요. 무슨 생각으로 거기 다시 들어가겠단 거예요?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. 그 사람들 연시 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건